역동과 감동 하나원 큐 K리그 2 2023 오늘 성남과 부천이 만났습니다. 레전드입니다. 김용관 골키퍼가 오늘 지키고요. 국태정, 패트릭, 조성욱, 이지훈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상민 선수가 전진 배치됐고 그 앞에는 크리스, 이재원, 박태준, 정한민입니다. 원톱 이종호 선수입니다. 자, 이어서 부천 보겠습니다. 원정팀 부천 이범수 골키퍼가 오늘 문을 지킵니다. 김선호, 닐선 주니어 서명관이고요. 박형진, 카스, 조수철, 유승현, 최전방 공격수는 이정빈, 이영, 김원함 선수입니다. 자, 승부가 시작되겠습니다. 흰색 상하이 원정팀 부천입니다. 그리고 화면에 검정색으로 거의 가깝게 나오는 성남입니다. 자, 지금 견제를 당한다면 이종호 선수도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네. 두 팀 모두 보니까요. 지금 5백을 서로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경기 초반에. 자, 넣었어 슛! 네.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종호 선수의 오른발 슈팅. 지난 김천전에서 이제 골을 넣으면서 큰 자신감이 생겼을 것 같아요. 헤더! 헤더 살짝 나갔습니다. 이상민 선수가 공격받아 냈어요. 자, 코너킥 중앞쪽 낮게 흘러 나갑니다. 왼발에 슛! 떴습니다. 조성욱의 슈팅. 그런 전술로 많이 썼어요. 네. 그러니까 수비를 안정시켜서 일단 흔들리지 않게끔 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자, 네. 다 역습합니다. 직접 때렸습니다. 너무 멀었어요. 네. 공간으로 빠져 들어가려고. 뭐죠? 어느 쪽일까요? 잘라 들어가네요. 헤더! 앞에서 박태준. 자, 왼발 슛! 나갔습니다. 자, 전반전은 이렇게 땀을 뻘뻘 흘렸지만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수비 라인을 어떻게 유지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세트피스 상황에서 어떤 배달이 이루어질는지요. 찍어서 반대쪽! 네. 골키퍼 터치! 자, 세컨볼! 왼발 슛! 넣었습니다. 나갔습니다. 정상적으로 그 정도로는 파울 볼 수 없다. 네. 자, 이정빈입니다. 이정빈. 세 명이 에워쌉니다. 왼쪽으로 벗겨냈습니다. 자, 짧게 갑니다. 박스 근처 접근. 직접 선택! 정확하게 잡아냈고요. 네. 지금 김원암 선수가 오늘 경기 첫 번째 슈팅이었어요. 네. 네. 자, 닐선 선수 움직임 잘 봐야 돼요. 네. 네. 어디 있나요? 박스? 중앙에 있어요. 네. 네. 사람 가장 많은 곳에 있군요. 야, 이제는 다르게 하네요. 네. 자, 이정빈 한번 접근! 때립니다. 굿점! 한 번에 코너킥! 저게 이제 이정빈 선수의 재치죠. 그렇습니다. 닐선 주니어 선수 주변에 네 명의 수비가 지금 포위하고 있습니다. 네, 저 아주 조금 간격을 네, 돌아들어갑니다. 헤더! 들어갔어요! 들어갑니다. 들어갔습니다. 이유영 선수인가 봐요. 네, 자, 마지막 볼 네. 터치 느린 모습 나오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의영 선수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천에 와서 네, 첫 번째 득점으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일단 체크는 한번 해볼 것 같은데 네. 글쎄 무슨 특별히 체크할 내용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네. 네. 아, 이거네요. 이게 지금요. 네. 이제 업사이드지 아니냐예요. 지금 네. 두 선수가 들어와 있어서 네. 과연 김명관 골 플레이에 간여가 됐어요. 지금 요 상황에 네. 보실까요? 헤더 이후에 두 선수는 분명히 업사이드 위치에 있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저 선수들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 플레이에 간여를 했어요. 네. 예. 아, 판독 자, 결과 업사이드네요. 네, 네, 그렇죠. 노골입니다. 그렇죠. 네. 네. 아, 이렇게 되면 성남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인데요. 네. 자, 다시 흘려줬습니다. 막상점 슛! 와우! 나갑니다. 살짝 벗어났습니다. 오늘 이영 선수가 기필코 볼을 느꼈다는 의지예요. 지금 네. 중앙에 수비수들이 쭉 밀고 들어가는 경우가 네. 많거든요. 거리째 공을 탈취당했을 때 어떻게 이제 카바를 해주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자, 박태준. 부천 오. 네. 부천 두 명이 교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왼쪽 크리스입니다. 크리스 오른발 슛! 차마 돌린 것이 떴습니다. 김준민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이정민 선수와 네. 교체가 됩니다. 자, 지금요. 그리고 부천은 네, 하나의 옵션이 더 있어요. 네. 박호빈 선수를 넣었으니까 이제 짧은 패스뿐만이 아니라 저 박호빈 선수 네. 너무 그렇죠. 자, 중앙점! 김영광입니다. 김영광 선수가 아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바로 챘습니다. 역습 갑니다. 저 왼쪽 크게 봤으면 열려 있는데요. 짧게 갑니다. 자, 가즈. 자, 단번에 가지고 못 잡고 싶은 타파죠. 적석 무너뜨려서 빨리 결정해야 돼. 네. 빨리. 자, 오른쪽 도보. 한번 더 도보. 때립니다. 들어갑니다. 우와. 김규민의 골입니다. 아, 들어가자마자 교체 카드가 성공합니다. 네. 우와. 김규민 선수가 이게 득점을 마무리합니다. 통산 6경기 만에 첫 골입니다. 아, 김규민 선수가 이게 지금 이 부천 뉴스 출신에서 네. 정말 사랑받는 그런 선수였는데 네. 아직까지 득점이 없었어요. 네. 네. 지난해도 마찬가지로 득점이 없었고 올해까지도 아직 득점이 없는데 이게 프로 데뷔골입니다. 그렇습니다. 김규민 선수. 와, 네. 근데 엄청난 골을 만들어냈어요. 자, 시간을 계속 흘러갑니다. 2분 남았습니다. 자, 박태준. 자, 밖에 됐고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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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면 비어 있었는데요. 자, 크리스. 자, 열렸어요. 골키퍼 산다. 이범수. 요 자리가 이제 옥상 유치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골키퍼 선방을 뚫으셨네요. 이범수 골키퍼 왼팔에 네. 걸렸어요. 타임아웃 됐습니다. 타임아웃 됐습니다. 부천 적지에서 그렇습니다. 올 시즌 두 번째 대결마저도 똑같이 1대0으로 승점 3점을 그렇습니다. 챙겨갑니다. 네.